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갖고 최근 군사,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심화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내용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참석차 방문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협의 그룹 공동 지침 서명식을 추인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달 말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연설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90%는 11월 대선에 투표할 계획이며 만일 오늘 선거가 실시된다면 46%는 바이든, 31%는 트럼프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3개 주 대통령 선거 격전지를 포함한 8개 주에 전기차 제조 및 조립 현장을 재가동하거나 확장하도록 돕기 위한 보조금 17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민주, 공화, 초당적 그룹은 이날 이 같은 법안에 합의하고 법안 서명 후 90일부터 주식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 이날 클러런스 토마스 세뉴얼 얼리터 주니어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두 대법관이 자산가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판결 기피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 탄핵 주장 요지입니다.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1년간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0%, 근원 물가 지수는 0.1% 상승에 그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월간 대비 물가 하락은 4년 만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남가주 주택 가격이 지난 6월에 1년 전보다 8%가 올라 넉 달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평균 87만 6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11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LA시 전기요금이 매년 7.7%씩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도 전력국 DWP가 오는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를 100% 활용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결국 2035년엔 전기료가 두 배로 뛸 전망입니다. LA 지역의 자동차 보험료가 1년 동안 26%나 뛰는 등 크게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올해 연평균 2,600달러를 내고 있지만 LA에선 $1,000가 더 많은 3,600달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남가주를 달군 기록적인 더위는 오늘도 지속됐지만 오는 토요일 이번 주말부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할렘강을 가로지르며 맨하튼과 브롱크스 지역을 잇는 3번가 다리 철판 구조물이 기록적인 폭염에 팽창하면서 수평 개폐식으로 작동하는 해당 다리가 원래대로 닫히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아파트 월세 물건 구하기 경쟁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물건이 나오면 평균 24일 빠른 속도로 계약이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월세도 올라 중간값은 $4,300로 늘어났습니다. 연방국세청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해온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10억 달러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체납세금 25만 달러 체납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에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한인 빌 황, 한국명 황성국,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가 뉴욕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 숱이 적어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 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드립니다. 노페인, 노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시술 라이센스 보유,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문의는 전화 213-653-4103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의 허리케인 메릴이 가장 약한 카테고리 1로 상륙한 지 거의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백만 명의 전기가 끊긴 상태여서 전력회사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산업의 쇠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CNN 방송이 새로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고 약 100명의 직원을 해고합니다. 최근 CNN의 시청률은 박스뉴스와 MSNBC보다 뒤처졌습니다. 하나 솔루션 QCL 부문 하나 QCL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축구장 790개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전소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매장 코스코가 기본 연회비를 7년 만에 약 8% 인상합니다. 오는 9월부터 기본 골드스타 비즈니스 연회비는 $60에서 $65로 프리미엄 이그제큐티브 회원 연회비는 $120에서 $130로 $10 인상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